문서는 있는데 아닌 문서인 거죠. 아닌 문서라고 하면은 지금 사시는 집이 그럼 저기 누구 명의로 돼 있어요? 신랄 거 명의로 돼 지금 뭐 답답하고 궁금하니까 오셨는데 내리 그냥 만 원이 들어오면은 12,000원이 나가야 되거든요. 진짜요? 아니 그러지 않았어요? 한 2년 정도 지금 재물이 소진이 많아야 되는 형국이었거든요. 왜냐면은 남편분이 뱀띠라고 하셨잖아요. 자기 일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직장 다녀요. 남편분이 플러스보다는 내리 3년 정도는 삼재를 굉장히 강하게 겪으셨거든요. 그냥 직장은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직장이에요? 괜찮은 걸로 나오는 거 보면은. 저희 은행 다녀요. 그쵸? 죄송하지만요, 오늘 이제 궁금해서 오신 건데, 제가 오늘 큰 걱정을 드리게 될것 같아요. 남편분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정말 가정적인 아빠. 정말 마누라를 와이프를 사랑하는, 정말 가정적인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그 온화하거나 온화함 속에 카리스마도 있지만, 이분의 운세가 좀 많이 안 좋아요. 삼재가 끝났음에도 이분의 운세는 내후년까지도 간다고 보여지면은, 직책상으로도 조금 있겠지만, 물러날 수도 있는 그런 운세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말씀 드린다고 걱정만 태산같이 하지 마시고, 문서의 이동은 권하여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전세로 살고 계시면은 그냥 뭐 계약 기간을 늘리든가 아니면 집이 좀 좁다고 해서 새 집으로 옮겨 가신다고 하면은 그냥 금년은 그냥 계시라고 권해 드리고 싶어요. 문서의 이동은 별로예요. 그 더군다나 대주님 남편분으로 돼 있다면은 참더 크게 되실 분인데 인복참 없으시다. 네, 정말 모든 이 사회 구조가 그렇잖아요. 피라미드 구조잖아요. 누군가 날 조금만 땡겨주면 참 크게 되시고 참 잘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참 누구나 갖고 정말 사람한테 필요한 게 인복인데 그 인복이 우리 대주님은 정말 없어요. 저요? 남편. 아, 남편. 남편을 대주라 하고 여자를 기주라 합니다. 그 인복이 참 아쉬워요. 선생님이었어요? 은행원이었어요? 저요? 저는 은행이요. 은행이에요? 네. 그게 왜냐면은 그쪽이 너무 잘 맞으거든. 은행보다는 어떻게 보면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 쪽으로 아마 공부를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근데 참 자기도 집안이 그렇게 죄송하지만 친정 조개가 막 여유 있고 막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못나지도 않았지만 왜냐면 은행 쪽보다는 선생님 사범대 쪽 가셔가지고 이런 쪽으로 아이들 케어하고 선생님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나았었다는 거죠. 큰딸이 아니, 둘째 오빠 딸 중에 그럼 있어요. 네. 큰딸이잖아요. 아유 바보 아니야. 효녀라는 거 붙어 있다고요. 그게 친정이 됐건 시댁이 됐건 굉장히 효라는 게 붙어 있어요. 근데 그 효라는 게 말입니다. 살아계신 분들한테 당연히 효를 해야죠. 다 해야죠. 근데 보이지 않는 그 위에 계신 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조상님들이라고 하죠. 그분들한테도 효를 좀 하시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남편분은 정말 내년쯤, 물론 연세가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하겠지만, 남들보다 한 1, 2년 정도 빨리 이렇게 옷을 벗으실 수도 있는 그런 운세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58이시잖아요. 작년부터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과묵한 성격에 와이프를 애로 봐요. 죄송하지만 애로 본다는 거는 그냥 이 어린이가 아니라 그냥 애들 엄마긴 하지만 항상 불안해 자기는. 뭐 어딜 가도 불안하고 뭘 한다고 그래도 불안하고 그건 뭐예요? 그만큼 남편이 애정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보다도 직장에서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스트레스가 그러다 보니까 애한테 얘기를 안 합니다. 이해가요? 직장에서 스트레스 아니면 집안에 뭐안 좋은 일뭐 이런 거 애가 걱정하니까 이해가셔요? 그러니까 어딘가 얘기하고 이렇게 본인의 스트레스나 이런 걸 풀어야 되는데 풀 데가 없어요. 과도하게 쌓이고 과도하게 여기 쌓이면 나중엔 어떻게 되겠어요? 터지겠죠.
굉장히 남편분의 운세가 너무 마음적으로 운세도 안 좋은 데다가 그 운세로 인해서 일적으로 모든 게 굉장히 힘들다. 그러다 보면은 회사에서 때 돼서 정년이 되기 전에 내가 먼저 그냥 스스로 포기할 때가 있거든요. 남편 힘 많이 주시고요. 좋은 음식도 많이 해주고 그래요. 그리고 문서는 남편 이름으로 돼 있다면은 안 하시는 게 낫고요. 집에서 가만히 시간만 죽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전업주부, 정말 철저한 전업주부예요. 또 다른 거 해볼 생각 없어요? 아니, 저는 회사 다녀서 지금 2년째 지금 쉬고 있는데, 이제 왜 2년 쉬어요? 쉬면서 애들 이제 집에서 가회는 하고 있다가 요번 12월 달에 이제 가회도 너무 하기 싫고 그래서 다 그만뒀거든요. 어르시고. 네. 그만두고 지금 이제 친정아버지가 이제 또 그냥 고물상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니? 땅이 있으니까 그게 창고 져서 저희가 이제 수출하는 장안동에서 이제 아버지가 가게를 하시니까 합치 그 연세 어떻게 되세요? 저희 76이요. 7. 일곱 되신 거예요? 개띠세요? 네, 오빠가 몇 살이에요? 오빠가 지금 저 56 됐어요. 양띠요? 아버지 관리를 굉장히 잘하셨거든요. 몸이나 이런 걸로 관리를 아버님이. 잘하신데 요즘에 근데 조금 왜이 말씀 들으세요? 아버님이 금년이 굉장히 좀안 좋으세요. 크게 다치시거나 크게 병원 생활을 하시게 들어오시니까 일단 조심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고요. 보세요. 아버님이 뭐 그러니까 그런 고물상 같은 거가 됐건 뭐가 됐건 뭘 하라도 하라고 하는 건데 이왕이면은 그 돈으로요. 아니 그냥 돈으로 지원을 해치라고 그러지. 공부해요. 저요? 공부. 나 오늘 계속 아까 또한 분한테도 그거는 권했는데, 그렇게 남들 관리하고 막 이런 거 하는 것도 물론 아버지가 그런 쪽에 아시니까 그걸 뭐 권하시겠지만, 그건 아버지가 했던 일이지, 따님이 하실 일은 아니거든요. 공부해요. 무슨 공부요? 경매 같은 거좀 배워요. 아, 저 지금 부동산 공부는 하고 있어요, 그거 정말 집에서. 잘하는 거죠. 그리고 머리가 있어요, 우리 기준님은.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막 이게 되게 힘들다잖아요. 공부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준비해요. 10월 30일 날 시험이 있잖아요. 1차는 붙었어요. 그러니까요, 그거 준비하면서 그 공인중개사 그쪽으로 가시란 말이에요. 아예 아버지한테. 왜냐하면은 그렇게 땅이 있고 뭐 하니까 이게 해볼래 이게 아니라 그거 처분해셔 가지고 좀 센터링 좀 하셔 가지고 공인중개사 이거 시험도 보시면 공부 준비하시면서 경매나 이런 것도요. 고퀄리티로 가고 편안하게 갈수 있고 그래도 제복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쪽보다는. 그리고 또 그쪽은 본인 안 맞아요. 그건 아버지의 일이지 우리 기준님한테는 그일 아니에요. 아버지는 이제 신랑이 회사를 빨리 그만두기를 원하시거든요. 신랑은요, 제가 남편분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남편은 물론 은행에 어느 정도 직책도 있겠지만 명예입니다. 그게 그 집안의 그 남편분의 그 집안이 좀 이렇게 선비적인 이런 집안이 있어가지고 좀 있으면 알아서 그만두실 거니까 그건 아버지가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보세요, 선비 쪽으로 공부만 하고 숫자만 다루던 사람이 물론 그런 일이 물론 장가 끼고 해야 되는 일도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아버님은, 친정 아버님은 당신이 이렇게 해서 그쪽 잘 아시니까 이렇게 크게 힘안 드는 거니까 해봐라 이 뜻인데 맞는 일이 있죠. 이해가시죠? 네. 그러니까 숫자하고 이런 거하고 데이터를 이렇게 두고 하시는 남편분이나 우리 기준님이나 두 사람한테는 제가 권해드리는 거. 아예 남편분이 지금 분명히 물론 연세도 있으니까 퇴직을 준비하셔야겠지만 지금부터 남편분도 어떻게 보면 와이프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같이 공부하시라고 권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두분다 머리가 아직 있으셔요. 그쪽으로 준비하셔가지고 그렇게 그냥 예를 들어서 뭐 공인중개사 사무실 하나 내가지고 남편하고 같이. 그리고 또 남편분이 본인 그렇게 풀어놓지 않아요, 프리하게. 애라니까요. 애라고요. 응? 아들 하나에 딸 둘이라며요. 네. 그 남편분한테는요, 딸 셋에 아들 하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애들은 대리 걱정 안 되는데 마누라가 더 걱정이에요. 참 신기한 분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이 이렇게 두 분이 부부간에 같이 이렇게 그뭐 그렇게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다몇 키로 달아서 이거 얼마 팔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 한채집 하나 뭐 아파트 하나 뭐 빌라 하나 전세가 됐건 월세가 됐건 매매가 됐건 그런 쪽으로 돈 벌어 가실 분이지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아버지 일이. 그냥 아버지가 정말 지원하고 싶으시면은 아버지 그냥 몇억 주세요. 그거 가지고 종잣돈 삼아 가지고 조그만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불려가겠다고. 그쪽을 더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재물이라는 건 빠져야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이 돈 많이 들어가잖아, 아이들한테. 그 돈이 빠졌다면 이제 다른 쪽으로 채워야겠죠. 더군다나 남편은 삼재가 아직 안 끝났지만 우리 기준님은 끝났거든요. 이거 본인이 움직이는 게 맞죠. 딸들은 몇 살이에요? 지금 한 명은 30살이고요, 하나는 27. 30살이요? 네. 자기 결혼 몇 살이 하신 저 거예요? 24살이요. 아따, 오빠한테 당했구나. 30살이면 닭띠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이 3년을 우리 철없는 엄마가 그냥 편하게 넘겨서 그렇지 삼재가 한 집안에 3명이면 누구 하나 죽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남편도 삼재잖아요. 뱀띠, 엄마 닭띠잖아요. 딸 닭띠잖아요. 또 둘째 딸은 또 몇 살입니까? 27이요. 걔네도 요번에 큰눈이 들어오면서 얘는 좀 많이 지원해 줘야 되겠는데. 근데 걔는 지원할 게 없어요. 스스로 다 해요. 그 말은 뭐냐면요, 아이가 삼재이기도 하지만 큰 운이 들어와 있어요. 큰 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스스로 다 하는 데다가 엄마가 정성까지 더해준다면 아이가 더 빛이 나겠죠. 그리고 아들이 21살? 22살 됐어, 지금요. 뱀띠? 네. 한 집안에 4명이었잖아요, 그러면. 아빠 뱀띠, 아들 뱀띠, 엄마 닭띠, 큰딸 닭띠. 정말 조상한테 감사하고 사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모님들한테 양가부모한테 다 효를 다하겠지만 그 위에 선대 조상들한테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삼재가 3명이면 누구나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4명이에요, 자기네들은. 근데도 무탈하게 별로 큰 사건 사고 없잖아요. 누가 돌아가셨어요? 5년 내로? 엄마 친정 엄마? 돌아가셨어요. 네. 살아계시면 연세가 아버지가 77세니까 얼마나 됐어요? 동갑이세요. 이름 있는 걸 드시고 잘못됐다. 이름 있는 거. 이름 있는 거라는 건뭔 잔치나 이런 걸 드시고 조금 안 좋아졌다는 건데. 아버지 좌우지간 금년에 아버지 크게 좀 다치실 수전이 있으니까 조심하시라고 하세요. 아프시든 다치시든 합니다. 그건 아마 거의 99%일 겁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이제는 아버지들이 우리만 해도 50대만 돼도 이제는 다쳐도 얼른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럼 아버님, 어머님 같은 경우는 더 하겠죠.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되고. 꼭 공부 좀 해요. 금년에 올해 공부. 안에 제가 뭐 파이팅. 상속을 뭐 받을 조금 돈이 들어올 수 있는가요? 굉장히 들어와요. 친정이 됐건 시댁이 됐건 뭐가 있어도 크게 들어와요. 아이 그래도 그 지금 뭐 애들 같은 분이 그래도 그런 건또 원하시나 아니 봐요. 저희 사실은 형제간에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이제 땅하고 현금 같은 게 조금 있는 편이라서 올케라고 합니까? 네. 오빠의 언니? 오빠의 몇 언니는 이제 살이에요? 이혼을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저희 남동생 와이프가 이제 미혼모에서 결혼한 거기가 좀 거라서 조심해야 되겠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은 들이대지 말아야 될 거를 욕심을 내거든요. 되지도 않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지금 욕심은 분명히 부릴 거고, 문제를 삼을 거고, 나가서는 법적인 것까지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관제수도 뜹니다. 잘 살아온 집이거든요. 위에 이렇게 잘 커온 집이거든요. 근데 객식과 하나가, 네, 그래서 근데 문제는요. 동생이, 남동생이 몇 살입니까? 지금 저랑 2살이니까 52이요. 나고 동갑이네요. 그 객식으로는 몇 살이에요?
만약에 소송이나 문제 같은 게 이렇게 해서 한다면은 그쪽이 이길 겁니다. 이유를 다 받아들인다면은 걔네들 운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반대로 아까 오빠는 56인가 정미생이라고 그랬죠. 본인은 닭 드시고 오빠는 괜찮지. 좀 그래도 낫다고는 하지만 오빠도 좀 성주에서 치는 격이니까 억울한 일을 좀 당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명하게 아버지 정신이 있고 아까 얘기했죠. 아버지 금년에 정말 안 좋으실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육체적인 건강이 됐건 정신적인 치매가 뭐 이런 게 됐건 분명히 올 겁니다. 그건 99%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 오기 전에 서둘러서 아버지하고 현명하게 어차피 벌써부터 삐걱거리고 소리가 나잖아요. 정리하시자고, 정리해 주시라고. 오빠부터 해서 일단 3남매만 모여서 그러고 하세요. 그러다 보면은 객식과 하나 분명히 더 달라고 뭐하고 소리는 분명히 날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제정신에 계실 때 이렇게 나눠주는 거는 법적으로 효과도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조금 안 좋았을 때 하면은 그거 문제 제기를 되겠지만 아무튼 동생네하고 붙으면은 법적으로 됐건 뭐가 됐건 지십니다. 그건 뭐겠어요? 억울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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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딸 자식이라고 해서 누나는 1만 가지가 이런 경우도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아버지 정말 안 좋으실 거니까 미리 서두르세요. 그리고 공부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금년에 합격하는데 100%가 아니라 200% 걸어줄게요. 그렇다고 공부와 대충하지 말고요. 그리고 아까 둘째, 큰애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큰애는 제가 할 길을 잘 가고 있다는데 뭐 해요, 얘는? 얘는 외국 회사 공항 짓는 건설 쪽 디자인해요. 잘 가고 있대요, 아무튼. 잘안 가고 있대요. 결혼도 별로 관심이 없는데 네, 그래서. 왜냐하면은요 남자가 필요성을 못 느껴요. 네. 근데도 갈 겁니다. 한참 내비두세요. 괜히 얘기해봤자 싸움밖에 안 나니까 내비두세요. 때가 아니라서 인연이 아니라서 지금 안 만나지고 있으니까 미안한데 그냥 30 중반 넘어야 됩니다. 그럼 갈 거니까 괜찮고 둘째는 뭐예요? 얘는 진짜 난 정치 외교 이런 거 했으면 대박일 텐데 뭐예요? 과는 정치 외교학과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세무사 그것도 괜찮죠. 사무실에 일해요, 지금. 그것도 괜찮아요. 아, 진짜 그 정치 외교 쪽으로 이렇게 갔으면은 생일이 언제예요, 얘? 4월 28일이요. 양력이에요? 네. 아, 천이 없어도 대가리인데. 저희 아들은요. 아들은 정말 많이 빌어주세요. 정말 많이 빌어주는 거는 22살이라고 했죠? 뱀띠 생일이 8월 5일이요. 음력으로요. 아, 양력으로 7월생이겠네요, 음력으로. 그러니까요, 그애 원래 없을 거예요. 조상에서 점지해 줬어요. 미리 놨어요. 그것도 친일성에서 점지해 주고 없을 애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한게뭐 있어요? 잘 키우고 잘 시키고 잘 키우고 공부 잘 시키고 그게 다잖아요. 그럼 그 아이를 점지는 누가 해줬을까요? 박씨라고 하셨나요, 남편이? 주씨, 연한 주씨인가 그럴 건데. 그 주씨네 할머니 조상한테 좀 많이 기원하고 사세요. 보세요. 지금까지 22살 먹도록 엄마 아빠 기대에 맞게 커줬어요. 응? 앞으로도 그러기를 바라신다면은 그렇게 크겠지만 조상에서 점지를 해서 모든 자식들은 점지를 해서 낳았습니다만 정말 걔는 손이 끊어져서는 안 되는가 봐. 그 정도로 귀한 집안, 그게 귀한가 봐요. 그런 애를 갖다 점지를 해주셨어요. 그럼 엄마가 어느 정도 기원은 드리고 사셔야죠. 조상한테 빌든, 부처님한테 빌든, 십자가에는 좀 아니라고 보면, 뭐그 종가를 탓하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쪽이 더 맞습니다. 그런 쪽에 많이 좀 빌어주세요. 이름을 날리라이고, 부모의 이름을 알려주고 빛이 날래니까 그냥 삼시세끼니 잘 먹고 학비 잘 대주고 지원이 아니라 어디 가서 정말 촛불 좀 켜놓고
아이 마음 쪽으로 아이를 위해서 108예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엄마의 기운이 많이 필요합니다. 더잘될 거니까. 이해가실? 둘째는 아무튼 세무사 그런 쪽에 있는다고는 하지만 아까워. 솔직히 아까운 게 정치 외교 쪽으로 간다면은 박형선인가요? 그 한나라당에 아니 민주당에 있다가 지금 무슨 미래 장관 그런 급인데 왜 세무로 갔을까? 물론 그걸 탓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쪽으로 한번 갔으면 해보라고 그쪽으로 가는 게더 빛이 나는데 얘는 사람을 밑에 많이 깔아야 돼요. 이해가요? 정치나 이런 쪽에 했으면 아우 또 부러질 건데. 그 지금 저희가 집이 몇개 있어서 애들 앞으로 지금 이제 증여를 조금 해주려고 그러거든요. 금년에는 아니라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다못해 자기네 집 이사도 지금 아닌데. 그러니까 모든 문서의 이동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왜냐면은 엄마 아빠의 운세가 지금 문서는 들었는데 잡지 말아야 될 문서들이에요. 그거 만약에 쉬운 말로 증여 뭐 그런 세나 뭐 이런 세금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은 아마 아이들한테 이렇게 증여하는 자체도 그 부분 자 그것 때문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거는 얘기했잖아요. 남편의 운세. 그리고 남편 분이 지금 58이잖아요. 61살까지 쓸수 있는 지금 5년짜리 운이 들어왔는데 이런 걸 모르시니까 그 운이 없어지고 있거든요. 없어지면 그게 악재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건강. 그러니까 나름대로 꾸준하게 자기 관리를 참 잘하시지만 이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게 높으시니까 3번 쪽에서 오셨다고요? 안양에도 보면은 우리네 같은 데가 정말 골목이 뒤에 안양대학교 그 뒤쪽으로 보면 쫙 빨간 거 하얀 거 달아놓은 데 있죠. 가서 저와 같은 얘기 해주고 그러면요. 좀뭐좀 거기서 하거나 그러면 좀 해고 살아요. 얘기했죠. 살아있는 조상들한테 효는 다 하시는 건 알아요. 그 위에 분들. 막내 아들내미 점지도 해주신 분들이 그 위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좀재좀 지내고 사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아빠의 그 친정아버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굵직하게 뽀대나고 모양 있고 퀄리티도 있고 그런 식으로 늘려가시는 거라고요. 공부 열심히 해요. 무조건 붙을 거예요. 그리고 남편분도 아예 그런 쪽으로 지원하시는 게 낫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물어봤죠? 가요 빨리. 네, 고맙습니다.